생물즙사. 안녕하세요, 생물즙사입니다. 오늘은 거북이를 데려왔습니다. 어디서 데리고 왔냐면 바로 청계천 수족관 거리에서 데려왔는데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지금 수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명은 쿠터 거북이에요.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 이름은 쿠타고 저기 또 한 마리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그리고 얘 이름은 쿠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등갑이 달라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귀엽습니다. 그리고 일광욕 할 때는 빛이 필요한데 저는 그 등을 깜빡하고 안 샀어요. 그래서 한번 의논해보고 살 예정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밥은 여기 떠있는데 이렇게 이거 보시면 저기 한 마리 잠깐 보고 가세요. 자, 이거는 잠깐만요. 이 사료는 비타민이 들어있는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비타민을 흡수를 안 하면 등갑이 물렁물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거북이 보고 계세요. 그 다음은 바로 감마루스입니다. 감마루스는 새우인데 약간 말린 미름같이 생겼어요. 자세히 보시면 새우입니다. 이거는 하나만 줘볼게요. 진짜 하나. 저희 지금 수영하고 있는 쿠타입니다. 좀 좋습니다. 확대해볼게요. 그냥 밟아버리네요. 이 쿠타는 이거 안 좋아해서 요즘 안 먹어서 쿠타한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타도 그냥 지나와 버리네요. 일단 얘네들은 좀 이렇게 대피시키고 여기다가 좀 껴야죠.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는 여기 이런 굴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정말 귀엽죠. 거북이 이마트에서는 비싸고 청계천 수족관 거리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화이트 프로그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비싸고 귀뚜라미를 먹여야 돼서 그냥 스킵하고 얘네 거북이를 샀습니다. 거북이가 얘네 이 쿠터 거북이가 40년 산대요. 40년 사는데 얘네가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꺼내볼게요, 둘 다. 짠! 얘네가 암컷수컷 구별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발톱이 길면 수컷이고 짧으면 암컷입니다. 근데 얘네는 둘 다 암컷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거북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저 또 구피가 새끼를 낳습니다. 저 지금 여기 한 마리 있는데요. 얘는 새로 넣어준 아이고,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구피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엄청 많죠.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옆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습니다. 엄청 한 마리가 15마리를 낳는데 난 아이는 얘예요. 얘. 근데 아까 거북이가 좀 싸우더라고요. 얘는 여기 어떻게 들어갔죠? 자, 여기서 여기서 거북이를 찾아보세요. 거북이가 좀 있으면 올 겁니다.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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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혹시 모르니 제한 시간 가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0초입니다. 10, 9, 8, 7, 6, 5, 4, 3, 2, 1. 모두 찾으셨죠? 찾았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